이번 주말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꿀잼 콘텐츠를 언박싱해봅니다. 컨박싱. 다양한 플랫폼의 출연으로 개인 간의 중고 거래가 활발한 요즘. 충분히 공감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지금 착 와닿게 이 현실을 그려낸 작품이 있을까 싶었어요. 중고거래라는 현실적인 소재를 스릴러로 녹여낸 영화가 관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신혜선, 김성균 씨 주연의 영화 타겟인데요. 어, 괜찮네. 고장난 거네. 중고거래로 세탁기를 장만했다가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수연은 잠적한 범인을 찾아 나서고 너 다 걸렸어! 그의 거래를 방해한 뒤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야 결제가 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러고 살라고요? 뒤늦게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경찰. 범인 얼굴을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요. 수연과 함께 범인을 찾기 위한 추격에 나서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누군가는 그 위협에 노출이 돼 있겠죠. 현실이 곧 영화인 이야기. 실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영화를 만드는 게 아마 저의 첫 번째 목표였던 것 같아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이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보니 내 이야기일 수 있다는 섬뜩한 공포를 일으키는데요. 이걸 찍을 때는 그냥 정말 작은 트러블,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문자만 와도 너무 무섭겠다라는 게 확 더 공감이 됐었어가지고요. 나의 일상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침해를 당한다는 것이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편한 것인지를 좀 잘 느껴질 수 있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영화 속 등장인물 역시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현실적인 캐릭터라 감정이입도 쉽습니다. 일상에서 평범하게 볼 수 있는 내 평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캐릭터죠. 심지어 중고거래를 처음 해보는 친구예요. 일상적으로 업무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캐릭터였는데 수연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 사람도 그 사건에 이제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극중 수연과 힘을 합쳐 범인을 추격하는 주형사 김성균 씨의 거친 액션도 볼거리인데요. 아 진짜 짐승 한 마리 잡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야생 동물 한 마리 잡는 그런 심정이었고 아이고 오늘 죽었다 이거 다 언제 찍나 이러고 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착착착착착 덜 저는 고생을 했는데 결과물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인 감독님이시다. 경제적인 여기에 군 복무로 한동안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강태호 씨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되게 열정적이지만 가끔 되게 어리숙한 모습도 보여주는 친구거든요. 나 형사의 캐릭터는 착하고 성실하고 피해자한테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이제 신입 형사 같은 모습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강태호죠. 한편 갑자기 든 궁금증, 스타들도 중고거래를 이용할까요? 제가 사는 동네는 단독주택단지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주로 뭐가 올라오냐면 뭐 컨테이너, 땔감, 장작, 인야, 땅 뭐 이런 게 올라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겨울에 되면은 좀 장작이 많이 필요해요. 제가 캠핑도 좋아하고 그거를 작년 겨울에 한 차 아주 거의 한 절반 가격으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이었어요. 범죄 대상이 나일 수도 있다는 소름 돋는 현실을 깨우치게 만드는 영화 타겟. 수연이라는 캐릭터가 주변에 있을 법한 누군가고 또 나일 수도 있잖아요. 주연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게 관전 포인트라면 좀 너무 못된 얘기인데 나라면 어땠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더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